돈과 명예 중에 돈을 선택할 거면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돈에 의해 다 청문회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 왜 합니까? 네. 그걸. 그러니까 네. 이번 네. 남국 잠시만요. 네. 저도 코인 좀 해야 될 거예요. 방송 중에 좀 곤란한데요. 아니 거 보세요. 방송 중에 우리 이렇게 하면은 코인에 그렇죠, 그렇죠. 정신 나왔구나 하면서 최출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세비를 받아먹는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인기 유튜브 따따부타 진행자이신 네. 배승희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건 또 뭘 뭐, 이렇게 또 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최초의 소품까지. 초강력 펀치를 한번 날리시려고요. 정치 펀치라면서요. 이런.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누구한테 날리시려고요? 뭐. 일단 남국이한테 날리는 겁니까? 아니, 일단 네. 민주당한테 좀 네.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불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 돈봉투. 코인 돈봉투 네. 코인 네. 받아보지도 못하고 네. 코인도 다 잃었는데 아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아 정말 분노가 이끕니다 네. 분노가. 아 거기에 막 불타오르네요 그러니까요 불꽃이 막 오늘 강력한 펀치를 펀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펀치뿐만 아니라 이 말 펀치까지 아니 우리 여기 정치 펀치 네 진행하시는 분들도 다 배시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배시잖아요. 아 오늘 이게 스리 배시네. 배트리오 아닙니까? 야 그러네요. 야. 오늘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사상 처음으로 똑같은 종씨 세 명이 트리오로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리베의 정치 펀치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김남국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위 제소라는 게 지금 네. 국회 윤리위로 넘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국회 윤리위는 지금 개점 휴업 상태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문 닫힌 가게에다가 여기 이거 좀 해주세요 한데 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쇼다. 쇼다. 그리고 사실 윤리위가 지금까지 네. 열려가지고 누구 한 명 징계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윤리위에서 네. 징계한 건보다도 징계가 두 번 있었는데 네. 91년 윤리위 특위가 만들어지고 네. 징계가 두 번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강용석 변호사고요. 네. 그때 성희롱 발언하고. 아,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가 바로 김기현 대표입니다. 아, 그거요? 2022년 5월 달에 네. 그 김기현 대표 말로는, 본인 말로는 네. 자기가 그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너무 공격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징계를 당했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거기 뭐 상임위에서 잠깐 자리에 한번 앉았다고. 그걸 네. 갖고 징계했죠. 근데 그거 다 또 저기 뭐죠? 헌재인가 어디 가서 네, 권한제 무효됐어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검수완박 해가지고 네. 그 상임위원장 그 자리에서 네. 징계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네. 징계안 올려가지고 네. 2022년 5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면 통과가 되는 대정 휴업 그렇죠.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또 그냥 유야무야하면 또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유야무야 되는 건데 네. 좀 재밌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가 네. 지난번에 체포동의안도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정의당에서도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 네. 사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아 네. 그리고 비명계도 그 의원총회 하니까 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앞에서 막 성토대를 네.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 비명계의 자장이 네. 나타나가지고 네. 이걸 제명안을 올리자 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좀 압박하고 네. 국민의힘은 당연히 제명에 참여할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정의당 포함하고 비명계 네. 포함하면 네. 이게 뭐 설사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그 카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약간의 그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네. 민주당도 흔들 수 있는 제명안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내년 총선을 네.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도 마냥 버틸 수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네. 아 이재명 대표가 결국 마지막에 몰리면 꼬리 자르기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근데 그 꼬리 자르기도 보니까요. 네.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생각했을 때 네. 자기 주변에 이 사람을 꼭 데려가야 된다는 사람은 안 자르고 아~ 예를 들어 뭐 김용
네. 정진상. 정진상. 아. 이래서 절대 안 자르잖아요. 아, 그렇죠. 자르면 자기도 날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아하. 근데 유동규 씨는 잘랐잖아요. 네. 아, 거긴 치과 아니라고 했죠. 치과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 김문기 씨는 모른다 그랬고. 모른다고 했고. 자식도 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남. 아들도 남이라 했어요. 네, 와이프는 못 버리나 봐요. 근데 아, 김남국은 지금 네. 와이프급인가. 아. 못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아, 근데 아니, 여기가 네. 지금 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P2E 합법화 그리고 규제 하나 이게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혹시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의 코인 투자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직접 투자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이 네. 만약에 정말 그 코인을 본인 돈을 투자해서 네. 그 정도를 불렸다고 하면 네. 그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 주식을 하더라도요. 예. 한 돈 천만 원 넣어놓으면은 네.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9시부터 3시까지 무조건 그 주식만을 보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코인은 24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24시간 동안을 자기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뭐 안 보는 시간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그 15억을 손해보고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돈이라면.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아하. 그런 의혹이 되고 네. 그다음에 좀 뭐 얘기를 하겠지만 FIU에서 이 이상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거래라는 것이 단순히 뭐 코인을 여러 개 했다. 이게 아니라 네. 코인을 통한 현금, 현금화 과정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하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김남국이가 이상하다고 지목된 이유가 바로 현금화에 있다면 아, 네. 이거는 자기 돈의 현금화가 아니라 남의 돈의 현금화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돈이 많은 의원이 아니었어요. 자기 거지라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네. 이 뭐 저기 비서민 거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남국한테 당신 이 돈이 출처가 아, 40억 어디냐 그랬더니 뭐 비트토렌트에서 번 돈이다. 네. 아니 비트토렌트 투자액은 해서 번 돈 10억밖에 안 된다 그래도 어디서 났느냐. 지금 말들이 많아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큰 자금의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아.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위원님도 김남국 네. 변호사 시절부터 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변호사 맞죠. 시절에 같이 방송 많이 했죠. 네, 방송 많이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네. 그 좌파 패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게 네. 아, 김남국이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한 게 그 네. 친구 사무실 안에 예. 코인 벌어서 사무실 접었어. 그런데 이제 방송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이면지 아닙니까? 네. 이걸 다 가져가요. 수거해서. 아하. 그래서 야, 쟤는 왜 저렇게 거짓 코스프레를 하냐. 그때도 그런 말이 세상에. 있었거든요. 네. 그 저는 이 만약에 이걸 누가 제기한다면 전 그 좌파 팬의 이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냥 그 정도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사실 그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그 저희도 아는데 네. 그 의원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그 이 이후의 상황들이 네. 아, 뭐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의원님 요즘 누가 현금을 주고받습니까? 코인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생길 거 아니에요. 정치자금도 네. 코인으로 주고받는다. 그 돈이란 게 지금 마약 거래가 네. 현금으로 이루어집니까? 던지기 수법하면 코인으로 지금 거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은 코인이라는 것이 현금화가 되니까 코인으로 받는 거지 이 마약상들이 코인이 현금화가 안 되는데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에 현금화가 된다는 전제 하에 네. 남의 돈도 특히 선거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코인으로 네. 주고받는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네. 아니 지금 연일 김남국 의원 이 뉴스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뭐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하신 지금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방송 오기 직전에 네. 제보를 받았는데 네. 아 제보. 저도 좀 보니까 인맥이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야, 제보. 어떤 제보입니까? 네. 김남국이 가평 휴게소에서 지금 웃고 있는 아주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네, 가평 휴게소요.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어서 오전 9시 한 네. 40분 정도거든요. 네. 지금 실시간 상황인 거죠? 실시간입니다. 가평 휴게소 뭐 하러 갔을까요? 코인 채굴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트렁크에서 네. 뒤에 누가 있는데 아주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까? 네. 전혀 뭐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아, 네. 지금 징계 윤리위에 올라가는 거죠. 징계받을 사람이 징계받을 사람 상관없다는 거죠. 어디 놀러 가고 있는 건가요? 가평 휴게소에 왜 갑니까? 하필이면 강원도에. 아, 글쎄 말이에요. 가평 휴게소는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넘어가면 강원도죠. 강원도 동해로 간다는 거 네. 아닙니까? 아하. 동해 바다를 왜 갑니까? 지금 이 시점에. 아, 이분은 뭐 징계 상관없이 나는 코인만 있으면 나는 코인만 쓰면 된다. 코인 갖고 소풍 가시는 건가요? 네. 아, 이게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궁금한 점이 많은데 네. 지금 여야가 징계 절차를 놓고도 좀 입장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징계안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절차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네. 있잖아요. 오늘 그 방송에 네. 모니터를 하면서 예. 그 또 민주당 패널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를 지켜야 된대요. 네. 절차를 지켜서 징계를 해야지 네. 된다는 겁니다. 네. 아니 국회의원의 징계라는 것이 네. 도덕적으로 이미 타격을 받으면 거기서 국민들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죠. 네, 네.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민주당은 또 갑자기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절차가 만약에 지켰다 하더라도 그러면 김남국이가 또다시 네. 그 절차 그 징계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또 법적으로 갈 겁니까? 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 그 코인 거래 과정에서 네. 혹시나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네. 근데 무상으로 뭐 코인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관련이 없다면. 네. 근데 그걸 받아서 어떤 이득을 줬다면 그때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코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모르시겠지만 이혼 사건 하잖아요. 네. 이혼 사건 하면 남편이 몰래 코인을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인데 비트코인 500만 원대 남편이 들어간 거예요. 네. 이혼할 때쯤 되니까 그게 4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만 사도 그게 500만 원짜리가 4천만 원이 됐는데 그럼 네. 아내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재산 분할 대상 아니냐. 내놔라. 네, 반 네. 내놔라. 아그 소송이 굉장히 있었어요?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뭐 어떻게 판결이 되나요? 당연히 나눠야죠. 아 나눠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혼 소송에서도 그렇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그뭐 추징 몰수 대상도 네. 코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그 법에는 코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네. 사실상 유가증권으로서 뭐 전환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코인으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예. 이거를 거래했다면 법안을 통과시켜주거나 혹은 그쪽에 이익을 줬다면 그렇죠. 이거 뇌물이 되는 거죠. 아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코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가상 그러니까 게임 모니를 가상화폐로 인정을 해서 네. 그거를 합법화하는 이 법안도 자기가 공동 발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쪽 당시에 그 업계에서 이 게임 머니 합법화하려고 정말 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 앞장서 준 거 아니냐? 그러고서 받았으면 뇌물이죠. 그 입법 활동을 하는데 네. 대가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 뇌물이고 예. 예전에 그 예술 전문 대학을 학교로 네. 바꿔주라고 해가지고 네. 돈 받은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그 그렇죠. 학교 이름 바꿔준 것도 들어갔어요. 아, 그렇죠. 청원경찰법 한 것도 네. 그때 처벌됐어요. 처벌됐어요. 그러니까. 네. 김남국이 만약에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걸 했다면은 네. 당연히 처벌 대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공짜로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식의 그 장경태 논리는 이거는 뭐 법을 모르거나 그렇죠. 한글을 모르거나 그분도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분도 또 청년 뭐 빈곤 청년 코스프레 한 분 아니에요? 50만 원이 이제는 뭐 밥값 정도도 안 된다고 하는 아, 그때 그 수준이 높아진 걸 보면은 이 세치 달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이 놈자자도 네. 이 자도 혹시 받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네.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그 공약한 거 그때 예. 당시에 뭐 사실은 이 게임 그 머니 그리고 이 가상화폐 이걸 둘러싼 뭔가 이익 공동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 이재명 대표도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재명이 참 그 대선 때 저희가 이렇게 돌이켜 복기를 해보니까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했는데 업비트 거래소에 가서 네. 빗썸에 가입한 이재명.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은행 가가지고 국민은행 앱을 깐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네. 웃긴데 그 사람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업비트 일단 가상자산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네. 업비트에 갔는데 그게 업비트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빗썸 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고 나서 한단 말이 이 코인 가상화폐 게임 화폐를 그 제안하는 것은 쇄국정책이다 이런 말을 맞아요. 하죠. 쇄국정책이라고. 왜 하필 빗썸에 가입하고 그걸 또 왜 쇄국정책이라고 하면서 이득을 주려고 했을까. 아하.
그러니까 네. 굉장히 머릿속에 빚선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지금 여기가 국민은행, 우리은행인데 아. 거기 가서 국민은행 걸 하고 있다는 아. 것 자체가 머릿속에 국민은행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국이 동생 생각해서. 그러니까 빚선과 관련해서 그랬다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말고 또 다른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한 사람뿐이겠느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안을 자진신고하는 네.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좀 속 시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네.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국민의힘은 네. 코인이 뭔지도 지금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네. 전수조사해도 안 나올 것이다. 주머니에서 이거 코인 꺼내는 거 아니야? 짤랑짤랑.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뭐 김남국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전수조사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김남국으로 촉발된 이 정치권 이슈를 보면은 예. 이 사람들이 청년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 정치라는 게 과거의 그 86세대 그리고 네. 이 뭐랄까요 기성세대에 대해서 네. 할 말도 네. 하고 또 그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 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성세대에 부합을 해가지고 코인이란 거는 아, 법에 없으니까 네. 우리가 해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문제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86세대는 돈봉투 뿌리고, 네. 그 밑에는 아~ 코인 뿌리고. 근데 이거를 법이라는 게 그 미비가 있으면 네. 자기들이 나서서 코인도 넣어야 된다. 그리고 네.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 없잖아. 네. 이거 우리가 새롭게 한 거잖아. 네. 우리가 받아먹어도 되겠지. 이 생각 자체가 네. 문제인 것이고. 아, 네. 그리고 그 여야 전수조사는 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김남국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 네. 아, 남국이 해결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네. 꼭 김남국과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통화를 한 적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 너 정말 이재명이 무죄라고 생각하니? 그 백현동 대장도 무죄라고 생각하니? 네네. 물어봤어요. 네. 전화가 왔길래. 예, 예.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LCT 있잖아. 니들은 LCT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LCT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LCT는 LCT고 네. 이재명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대답을 네.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너 뭐야 그러면 딴 거 묻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는요 그러니까 누구는요. 김남국에 대한 우리 코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야 전수조사 지금 왜 합니까? 그럼 자기들부터 하라고 하세요. 아. 야당부터 하고 나서 뭐 김남국도 포함해서 해보니까 이렇더라. 네. 자 국민의힘 어떠냐? 니들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지금 뭐 여야 전수조사하자고 하는 것 자체 물귀신 작전이에요. 네, 사실은 입법 미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 네. 저는 법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네. 이게 지금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논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재산 신고라는 게 그 YS 때 이미 그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과 명예 중에 돈을 선택할 거면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그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거기 없다 하더라도 예. 돈을 선택한다면 나가야죠. 그렇죠. 근데 안 나가고 예. 그 입법 미비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상임위에서 네. 본회의에다 청문회에서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 왜 합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번 남국 잠시만요. 네. 저도. 코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송 중에는 좀 곤란한데요. 아니 거 보세요. 방송 중에 우리 이렇게 하면은 네. 바로 이게 네. 못 나와.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하다가 제가 다른 말을 했어요. 네. 지금 뭐 갑자기 김남국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김기현 대표 얘기했어요. 네. 네. 이러면 정신 나 그렇죠, 코인에 정신 그렇죠. 나왔구나 하면서 나가라고 할 퇴출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세비를 받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네.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남북 사태가 조국 사태에 이제 이어서 아니면 조국 사태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네. 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남북 사태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강남권 어린 아이들이 그런 예. 농담을 한대요. 네. 야, 쟤네 아빠 아직도 민주당이야. 아, 아 실제로 아이들이요? 네,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애들 모이잖아요. 네. 야, 어머. 얘네 집 아직도 민주당이래. 아, 네. 부모들이 아직도 민주당이래.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막 한다는 거예요. 아,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쳤군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 보면서 아, 또 정치고 보면서 네. 아 이게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이재명이 과거에 그 광주인가 어디 그 대선 때 갔는데 네. 거기서 아이들이 이재명 거짓말쟁이 범죄자 이렇게 막 얘기한 게 영상에 나오고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강남권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거 좀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제명스럽다가 나빴는데 이제 남북스럽다 하면 더 나쁜 걸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건요. 예. 조국 사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좀 좋은 대학 보내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조국 사태 때 나온 얘기가 아, 강남에 다 이렇게 합니다. 글쎄요. 옛날에 막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자식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막 자기들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네. 좀 복장 터지더라고요. 복장 터지죠. 근데 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으니까. 아, 있다 그러더죠. 그 뭐 논문하고 뭐 네. 보면은 그 컨설팅 해주는 게 뭐 2천만 원, 3천만 네. 원 해주면 애기 뭐 대학교까지 쫙 네. 보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조국은 좀 희생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그런 발로에서 나 스카이캐슬 같은 거죠. 네,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김남국 사태는 다르다는 거죠. 아하. 김남국 사태는 전 국민이 다 적용되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나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부동산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가 되죠. 네. 근데 주식은 그거보다 좀 적지만 네. 재미를 못 보는 사람이 많지만 네. 코인은 1원, 뭐 0.1원 이런 그렇죠. 게 많으니까 막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2018년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걸 네.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아, 맞습니다. 거래소 폐쇄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정말 그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 쉽게 벌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코인인데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한 번씩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와는 훨씬 더 큰 난국이 바다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